네. 너무 외모가 수려하니까 목소리까지 망갑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약간 살이 찌셨나요, 성찬님? 보여요? 아, 약간 체중이 아니, 그게 아니라, 마스크 안에서 아니야, 보여요? 내가 볼 땐 살이 찌고 안 찌고 아니라 습관성이죠. 이게 약간 좀 직업적으로서 오는 멘트 아닙니까? 아, 아니요. 이제 예. 궁금해가지고 사실 근황적으로. 아, 이런 거 짜증나요. 이런 거 짜증나요. 아, 그죠. 사실 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죠. 아, 이렇게 좀 헬스 좀 하시는 분, 트레이너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쪘나? 아, 좀 빠지셨죠? 막. 아, 이런 거 짜증납니다. 아. 눈바디 또 이제 스캔을 해야 또 이제 의사소통이 예. 되기 때문에. 아. 저랑 예. 그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난 후에 음흠.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먹었거든요. 예, 예. 한 지금 5kg가 찐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아, 3kg까지는 어떻게 손을 써보는데 5kg까지는. 친구로 73kg인가요? 아니요. 아, 72kg. 아, 72kg. 예, 예. 아, 4kg 그 와중에 1kg를 깎는다. 죄송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일단 뭐 다시 네. 네. 잡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번 빠져서 이게 한 10년만 가면 좋은데 네. 한 달 못 가. 그러니까 늘 해야 해. 저는 두 분 입장을 너무 이해하는 게 네. 우리 김계란 씨는 몸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시잖아요. 최여정 씨는 맛있는 거 보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못하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거 보면 참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늘 못 참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즐겁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땐 먹고 운동을 해야지. 아니 또 이제 고행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계란 씨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련하고 못났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제 또 먹을 땐 먹고 안 먹을 때는 쫄쫄 굶고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왜냐면 급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쳐 나가야겠죠.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은. 그 속세의 음식을 좀 멀리해라. 일단 풍열이 뚫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 아니 네. 맛을 봐서 그래. 아니 속세 살면서 속세 음식을 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약속 날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최대한 좀 셀렉할 수 있게끔 하고 평소에는 이제 최대한 그 속세의 맛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달다든지 이제 약 기름지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 속세 두고. 마셔. 네. 너 그럼 산으로 가. 저는 이미 뭐. 뭐 칡뿌리 뭐 씹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스님들이 또 살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죠. 열을 굶고 달달한 거 한번 먹겠다. 아, 아니면 우리 김계란처럼 그런 거 멀리하고 속세 음식 멀리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1년 이게 매번 먹지 말라기보다는 이제 그 특별한 날에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평소에 좀 아껴두자. 그치 그치. 네, 아껴두자. 맞아. 얼마 전에 맞아. 맛있는 것도 늘 먹으면 맛이 없어. 그렇죠. 네. 저도 정말 뭐 고기 스테이크 뭐 소고기 유류로 관리를 좀 했어요. 먹는 거를 얼마 전에 제가 생일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 케이크를 선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배송해 주잖아요. 네, 아 그죠 그죠. 네, 거기에 아이스크림 선물도 하시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럼요, 그걸 선물인데. 제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한 조각씩 먹다 보니 말씀하신 설탕의 유혹에 빠졌네요. 야, 생일 네. 주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생일은 사실 하루거든요. 근데 참 굉장히 저기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예. 생일 예. 셀럽의 삶을 모르는군요. 그렇죠. 생일의 달도 있어요, 생일 달. 예, 너무 한 달 내내. 예. 보내주신 거 다 드셨어요, 그래서? 예,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절제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우리 김성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네. 김계란 씨가 네. 지난주 첫 시간 들었는데 김계란님 목소리만 들어도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 ASMR 들으면 잠이 오는 것처럼 김계란님 목소리는 살 빠지는 ASMR인 느낌이라고 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김계란 씨는 뭐 예, 좀 부럽죠. 왜냐하면 어쨌건 하여튼 DNA가 운동을 좋아하는 DNA야. 아, 그렇죠. 근데 요즘 더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예. 요즘 아. 컨디션이 너무 진짜 살아나고 있어서 요즘 하루에 진짜 막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한 3시간 이렇게 아, 매번 강도 있는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진짜 뭔가 상부 승모근 하나 꽂히면 승모근에 대한 고찰로 한 2시간 정도 약간 좀 끄적여 보다가 다 뭐 전거근이 약간 궁금한데 그래서 전거근 살짝 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빠져들더라고요. 이별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별하면 제 옆집 또 이제 동철이 형이 또 이제 스쿼트 중량이 또 올랐는데 이별로이드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혈관에 뭐
부럽기도 하면서 짜증도 나면서 그러네요. 네. 2312님이 남자친구가 라디오 진짜 안 듣는데요. 김계란 씨가 최파타 나온다고 오늘은 꼭 라디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와, 진짜 남자들의 우상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2312님 진짜. 네. 무슨 남자들의 우상인데 우리들의 우상은 아니야. 약간 왜 결이 너의 달라. 우상이지 그렇게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예. 우리 왜요? 왜 째려봐? 아니 째려 그냥 그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네. 네,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정도. 자 최지원 씨가 와 헬스장 회원복 얘기에 빵 터졌습니다. 저도 헬스장에서 주는 옷 입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만 그거 입고 다들 멋들어진 옷을 입고 오셔서 괜히 위축됐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원복도 사라졌지만요. 다시 회원복 시스템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가서 입으면 되는데. 그럼.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예, 근데 여자들도 눈치 보여요. 아우 그 몸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쫙 달라붙는 레깅스들 입고 그 뒤태를 보이면서 러닝머신이나 계단을 하는데 네. 너무 펑퍼짐한 바지 입고 그냥. 그다음에 마스크가 살렸죠. 마스크 쓰고 누구지 모르게 잘 쓰고 그게 그 오늘의 운동 프로그램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오늘 뭐 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순간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이제 스쿼트 5세트 해야 되고 다음은 데드리프트 20kg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 주위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치 그치 딱 직진하는데 네. 그냥 슬렁 운동에만 가서 괜히 물 한 모금 마시고. 와. 저쪽 가서 덜덜덜덜덜 맞아요. 아이고 아 그 덜덜이 하고 예 그리고 저쪽에 괜찮은 있으면 저쪽 끝으로 가고 아 벌써 보이네요. 약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운동 기구가 많이 좀 비어 있어도 꼭 멋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서 나는, 저도 하고 싶은데 나는 반대쪽으로 가. 그래요?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기다려서 몸 좋은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아, 한번 세트 끝나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 네. 동석을 네. 같이.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좋은 습관인 게 왜냐면 벤치프레스 매너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왜냐면 벤치프레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치 그치. 네. 네, 그래 또 그런데 앉아서 핸드폰 본 사람이 있어. 아니 맞아, 좀 일어나지 좀. 아 수건 덮고 자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어머.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해외에는 이런 거를 밈처럼 막 그 패러디한 영상들이 있어요 진짜. 막 그 갑자기 라면 끓여 먹고 막 진짜 그 하는 해외 영상들이 있어. 막 제사 지내고 있어요 막 진짜 이 벤치프레스는 그래 그래. 맞아. 그런 사람 뭘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가운데도 또 이게 포인트가 나왔네요. 뭔가 이제 확실하게 내가 오늘 뭐 진짜 스쿼트 몇 회를 하겠다. 네. 뭐 등 근육을 하겠다 이러면 딱딱 그 기계가 보이는데 머신이 보이는데 맞아요. 어슬렁 어슬렁. 아 싫어. 싫어. 괜히 종이컵으로 물 한 잔 먹고 오 싫어 괜히 저쪽 필라테스 룸에도 갔다가 싫어. 왜 모르는 거야 거기는 짐볼이나 한번 앉아 봤다 짐볼에 왜 앉아요 그리고 또 짐볼 의자가 있는데 네. 나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구나 계획을 짜야 돼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은 예, 모르니까 맞아 그런 스트레인저들을 잘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 오늘 죄송한데 처음인데 오늘 어떤 운동들 하면 좋을까요 근데 물어보기가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 죄송스럽더라 돈 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질문 하나 할 때마다 만 원씩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적극적으로 않습니다. 물어보라 이거죠 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근데 이제 또 당연히 또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PT를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 예, 권유해 보이면.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의 진짜 트레이닝 잠시 봐줬던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하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또 사실 물어보면 바로 PT 회원으로 연결될까 봐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무조건 아 네네 이게 아니라 좀 단호하게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거절 정말 거. 좋은 거절이다. 예, 아, 일단 예.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예, 게 예. 정말 좋은 거절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의외로 PT를 받는 게 굉장한 돈 절약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동작을 하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그냥 어슬렁거린 내공이 보이죠. 뭐 운동원 안 해도 너무 어슬렁거렸던 네. 내공이. 근데도 저 정도 예. 관리하는 예. 거 보면 참 희한해. 예, 타고났죠. 대단해요. 예. 어슬렁. 자, 그렇다면 톱박의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사연자분에게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이제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상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에 보충제가 몇 개요? 어머, 보충제. 보충제가 몇 개요 진짜. 닭가슴살이 몇 닭가슴살이 예, 보통 예, 100g에 990원에 예, 많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 와, 백화점 아니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하는데 닭가슴살 나오고 뭐 예, 막 이렇게 또 보충제 나오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뇌가 다르네 우리랑은. 아, 그럼요. 다르게 생겼 잖아요. 네. 김계란 씨. 마음이 아프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지난주인가요? 김계란 씨가 뭐 추천한 곡이잖아요. 무조건 이런 노래 들으면 이 동기 부여가 맞아. 예뻐졌다. 네. 박보람 씨의 예뻐졌다. 예뻐졌다. 아, 예뻐진 네. 것 같아요, 벌써. 듣고 올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 볼까요? 네, 익명을 요청한 초보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1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아기 돌맞이 가족사진을 찍고 변해버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도움 요청드려요. 제 키는 163cm, 완벽하죠? 임신 전에는 56kg, 임신 후 몸무게가 정말 많이 늘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긴 했지만 현재 몸무게는 오마이갓 69kg예요. 사실 지금까지 모유 수유하느라 식단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먹는 건 아침 겸 점심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음식 브런치? 예를 들면 덮밥이나 국밥, 국수를 먹고 저녁은 남편과 찌개와 집 반찬들을 먹습니다. 가끔 1, 2주에 한 번은 배달 음식으로 족발, 크림새우 시켜 먹기도 해요. 아이고야. 그리고 정말 큰 문제인데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이걸 정말 죽어도 못 끊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운동은 전혀 안 하고요. 주말에 분리수거할 때 9층인 집을 계단으로 올라오거나 괜찮은데? 집안일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투빵님들 도와주세요. 아, 예. 와우. 익명을 요청한 초보맘님 사연이었는데 백화점 초보맘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 예, 김계란 씨 무슨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아, 일단은 예. 뭐 사실 이제 저번 분이랑 비슷하시죠. 일단 딱 보입니다. 네.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딱 보이죠, 그죠? 아, 보여요? 일단, 그죠, 일단은 나 안 최종...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평범한 식단이에요. 아, 왜냐하면 아, 현대인들한테는 평범한 식단이에요. 그렇죠. 바로 왜 작가님도 웃고 예. 계시고 작가님들이 내 식단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1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네. 힘들거든요. 그 체력도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뭐 미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아침을 굶어야지 점심을 굶어야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기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빠르게 먹을 수 있어. 애들 있을 땐 화장실도 그치, 못 간다잖아요. 그치. 마음대로.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뚝딱 먹을 수 있는 덮밥, 뭐 네. 국밥 뭐 이런 거. 뚝딱. 국수 말아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엔 남편이 오니까 또 밥을 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니까. 반찬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찌개하고 반찬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1, 2주에 한 번씩 뭐 경기 보거나 이럴 때 치킨 시켜 먹고 기분이다 크림새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머 이분 참 많이 드신 애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식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점을 바로 발견하셨어요? 죄송한데 사연이 이 초보맘이 혹시 예. 최하정 씨 아닙니까? 아니 제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마음이 너무 막 감정이 이입이 되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막 현재 따로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아니에요. 전혀 못하고 라고 쓰셨어요. 못하고 하고 안 하고 네. 너무 달려요. 의지는 있으나 이분이 못하는 거야. 맞아. 애가 13개월째 사정 때문에 맞아,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한다는 게 분리수거할 때 주말에 9층까지 올라가는 거 대단. 올라가 봤어요. 7층에서 다리 마비돼요. 이거 화장님 사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저는 호흡이 화장님 사연 나는 13층까지는 올라가 13층까지 올라가? 이게 9층은 이분이 힘드신 거예요. 와. 그래서. 예.
자, 도와주세요. 예. 일단 운동부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네. 운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운동을 따로 전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케이, 맞습니다. 굳이 예.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어허. 일단은 집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음흠. 운동으로서 이제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일도. 근데 예. 집안일을 뭐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실 잘 모르니까 아. 이제 집안일 뭐 잠시 한 5분 정도 하는 거를 이제 나는 집안일로서 운동을 하고 있다보다는 한 1시간 정도를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아기 13개월이면 이렇게 혹시 둥기둥기도 가능한가요? 그렇겠죠. 그저 이 둥기둥기 자체도 네. 굉장히 좋은 코어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네. 가만히 서서 이렇게 둥기둥기둥기 하는 게 이 골반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몸도 딱 유지하고 둥기둥기 하는 게 진짜 굉장히 좋은 코어 운동이고 예. 조금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좀 이제 아이를 들고 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계속해서 아무튼 아기랑 13개월 아이랑 사실 놀아주면 뭐 어떻게 놀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살 부둥키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될 것 같다. 주로 이제 엄마들이 힘드니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거든요. 아 누워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서 아이고 하지마 이러는데 좀 일어서서 너무 근데 버쩍, 방금 버쩍. 기는 자세도 너무 좋아요. 네 발 기기 자세로 해가지고 예, 저 피지컬 갤러리 유튜브 보시면 네 발로 예. 이렇게 기어다니는 자세 있거든요. 그거 힘들잖아요. 굉장히 예. 이 운동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해가지고 우르르르르 까꿍 하면서 이제 뒤로 다시 우르르르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한데 그럼 둥기둥기도 세 세트씩 하셔야 되나요? 둥기둥기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가 네. 좀 힘들면 아이고 민수야 미안해 하고 잠시 내려놨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한 세트 또 하고 민수 미안해 그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최대한 시간을 조금 채우려는 거, 네, 좀 많이 장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 네, 현실적인 상황에서 많이 움직이자가 포인트인 예, 것 같아요. 방금 예시를 들어준 그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먹는 거, 식단이죠. 식단 나왔네. 그죠. 일단은 저녁은 남편과 찌개와 집반찬을 먹고 이제 예를 들면 덮밥이나 국밥 국수를 먹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탄수화물이 많나요? 탄수화물도 많고 나트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트륨이. 뭐 사실 우리 몸이 당연히 뭐 소금물로 예.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우리 몸이 사실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나트륨을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멀리하는 추세긴 하는데 사실 나트륨은 꼭 어느 정도 필수 요소로 먹어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도 좀 과해 보인다. 그렇지. 네, 근데도 좀 과해 보여서 드시는 양에서 메뉴는 바꾸지 마시고 굳이 뭐 갑자기 이렇게 국밥 국수 막 김치찌개 짜글이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닭가슴살로 먹으라고 하면 이게 반작용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먹는 양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밥량을 일단은 2분의 1 공기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량만 살짝 뭐 내가 먹는 건 그래도 조금 덜 짜게. 사실 찌개 같은 경우는 건더기만 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국물은 최대한 피해주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우리 주부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요리를 할 때 음식의 양을 많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족하면 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주부님들은 아까우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다 받아들이고 정확함. 음식물 쓰레기 내는 것도 싫으니까 그게 다 살로 갑니다. 와 그치? 정확함. 보통 우리 먹어 치워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먹어 치우면 안 돼.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버리셔요. 적게? 차라리. 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 아까운 줄을 몰라도 된다가 진짜 좋은 거죠. 그래 5만 원 주고 뭐 배달 시켜 먹다가 10만 원 주고 빼야 되니까 예. 그렇지. 그리고 탄산음료 끊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수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탄산수가 맛없는데 어떻게 먹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홍초를 조금만 타서 먹으면 그치, 진짜 거기다가 홍초 타서 먹으면 홍초 진짜 괜찮고요. 예. 하나 더 추천. 구기자액. 제 청양 고향이거든요. 충남 청양. 저희 특산물이 고추 구기자인데 구기자 강추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 초보맘님은 밥 양을 조금만 줄이시고 네, 그렇죠. 메뉴를 바꾸지 말고 한 숟갈 정도만 줄이시고 한 숟갈 천천히 늘려놓읍시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리고 살짝 좀 덜 짜게 네. 국물 좀 드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식단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닭가슴살만 바나나 안 들어갑니다. 고구마 안 들어가요. 그냥 드신 거에서 밥량만 조금 줄이고 나트륨만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탄산수에 그렇죠. 뭐 구기자액, 홍초액 이런 거 타서 드시면 이제 점점 좋아질 거다.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예. 초보마님 백화점 상품권 안 주면 안 될까요? 왜요? 이분 드리는 죽시 백화점 가서 먹을 거 살 것 같아서. 아니요. 홈트레이닝 기구 사세요. 1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밴드랑 이런 거 좋고. 좋아요. 자, 4부에서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자, 여러분의 식단 운동 일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연 보기 전에 그냥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어떤? 네. 스쿼트 500개가 가능한가요? 스쿼트 500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한 번에 스쿼트 500개를 바로 하기보다는 나눠서 500개를 채워도 500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쵸, 그쵸. 한 번에 500개를도 500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체력 수준에 맞춰서 100개 오케이. 다음 주에는 200개. 오케이 그 다음 주에 3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아요. 하루에 500개를 할 수 있다고요? 500개 하루는 충분히 예, 저도 가능할 수 예. 있습니다만 정말? 그거 하고 나서 그 갈짓자 걸음걸이는 뭐 책임질 수 없죠. 처음에는 예. 그래도 보통 한 김계란 씨가 저한테 60, 이제 가르쳐 준 게 60개 네, 그렇죠. 정도 20개 세 세트 예. 그럼 6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 한 일주일 지나면 나도 모르게 가슴 저 밑에서 100개 채우자. 아~ 요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어우, 어지러. 네, 뭐, 근데 되게 웃긴 게 스쿼트가 되게 중요하대요. 계란 씨가 저도 얘기하더라고요. 스쿼트는 열심히 하는데 네, 삶의 질이 달라진대요. 500개는 나는 나는 영원히 너무하지. 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500개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인체의 움직임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쓰는 동작 중에 하나라서 스쿼트가 맨몸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진짜 저는 추천합니다. 집에서 하시기가 정말 쉬워요. 그럼 우리 김계란 씨는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 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고반복을 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할 필요 저는 없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무게를 달아서 적당한 이제 횟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500개 너무 했죠? 근데 맨몸 강도 그냥 강도에 맞춰서 개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강도에 맞춰서. 아, 500개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 그래. 갑자기 왜? 왜냐면 나만 못하면. 아니, 그렇잖아. 다 안 하면 좋잖아. 아니 이거 아니 지금 근데 이 컨텐츠 제 분위기 자체가 운동합시다 이건데 갑자기 우리 죄송한데 우리 스쿼트 500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500개 하지 말자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여기 지금 사실. 다 같이 우리 한번 으쌰으쌰해서 500개를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요 500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안 할게요. 어머 저렇게 또 이쁜 척 안 한다고 빠진다. 아 정말.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네. 만나볼게요. 네, 김영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홍석천 형님, 김계란 형님, 최근에 성황리에 끝내신 프로젝트 잘 봤습니다. 예, 저도 그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운동과 식단을 시작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가끔 회의감이 듭니다. 예, 하루에 최소 120g의 단백질 섭취를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예, 식단도 최대한 끼니 거르지 않고 클린한 음식 위주로 먹고 있는데 8kg 정도 감량했지만 아직 느낌도 안 와서 제 식단과 사진을 보내봅니다. 일단은 주로 오트밀 40g과 닭가슴살 그리고 베이글과 닭가슴살 이 메뉴 위주로 먹고 있어요. 이 하루 세 끼 다 먹고 있으며 대신 아침은 좀 더 넉넉하게 먹는 편이에요. 이 운동은 3분할을 하며 가슴과 이두, 등과 삼두, 하체와 어깨 그리고 유산소도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올여름 3부 반바지와 가슴 파인 민소매 입고 바다를 배경으로 와 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입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형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네네네. 자 김형근님 백화점 와.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우. 그리고 김형근 씨 특별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허벅지 근육이 잠깐만 야. 이 정도면 이거 자랑 아닙니까? 아니 형근님은 내 몸이 이미 좋으신데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이름 자체에도 근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형근입니다. 무슨 근육 같아요. 네. 박근, 이두근, 그렇죠. 넓적다리 비근 막 이런 것처럼 김형근. 네. 아니 근데 이분 이거 너무 완벽한 몸매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분은 조금 다이어트만 조금 하면 되겠다. 아 그래? 네. 너무 이제 근육이 많으니까? 그렇죠. 수분만 좀 빼고. 와 지금 이 허벅지가 허벅지가 최여정 누나 얼굴만 한데? 허벅지 재벌인데? 재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대박이다. 허벅지가 저렇게 굵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니, 지금 좀 보니까 예.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는 건지 가끔 회의감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일단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고. 아, 이분 드시는 지금 식단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이렇게 먹기 힘든데. 와, 식단도. 이거는 사실 사진 찍기 위한 식단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선수 네? 식단이 선수. 선수. 아니, 너무 클린하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근데 몸 사진 찍는. 이분이 8kg 정도를 감량했는데 아직도 느낌이 안 왔다. 그 느낌은 뭘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왔다 이건가요?
일단은 그런데 예. 목표가 올 여름까지시니까 아직 기간이 저는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야, 생각을 해요. 예. 하루에 최소 일단은 단백질 섭취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저는 체중 2배 정도를 일단 챙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60kg면 60g을 먹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보통 일단은 몸무게 곱하기 1은 최소 정도는 먹어야 최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 그 이후로 이제 좀 근육량에 많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2배까지 보통 권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보통 단백질을 예, 75kg이라고 하면 150g을 하루.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막 150g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섭취 흡수가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나눠서 적당한 약을 나눠서 예. 예, 우리 장기에 부담이 없도록 나눠서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분이 이제 결과치가 너무 멋있고 좋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초보자들을 대변해서 초보자지만. 네. 베이글 같은 거는 탄수화물인데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아, 베이글 근데 뭐 지금 뭐 따로 소스나 이런 예. 양념이나 이런 조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베이글이라서 저는 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탄수화물이 없으면 또 힘도 안 나잖아요. 예.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요. 그런 그 베이글이나 이런 빵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완전히 끊어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탄수화물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영양실조예요. 만약에 한 영양소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는 영양실조고 반드시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소는 무조건 들어가줘요. 다양하게. 근데 계란님 제가 이분 사진을 형근님 사진을 보니까 네. 조금 근육 사이즈들이 네. 좀 뭐라고 해야죠? 이게 벌키하다고 약간 하나? 벌키하죠. 지금. 아, 좀 네. 벌키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조금 더 커팅이 들어가서 네. 바닷가에서 사진 찍었을 때 복근 쫙, 응? 가슴근 쫙, 어깨근 쫙 이거 나오려면 네. 여기서 조금 더 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아. 아직 아마 아직 이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슬슬 시작하고 예, 있으신 예.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보니까 8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체중 감량은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막바지 때 뭐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수분 조절이나 또 이제 유산소량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또 운동량을 좀 많이 늘리시고 식단은 좀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제 저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피니션이 좀 많이 부각되는 조금 약간 쫙 말려진 이제 그런 몸이 나오지 않을까 짜줘야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분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과 이두, 등과 삼두, 하체와 어깨 3분할하고 유산소 1시간. 이걸 하루에 한다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가슴과 이두하고 다음 날은 등과 삼두. 그다음 이제 유산소는 이제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 끝나고 1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좀 더 늘리셔도 가능만 하시면 좀 더 늘리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아, 운동 시간을요? 네, 그 컨디션에 맞춰서 가벼운 강도로. 왜냐면 그 저는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막 진짜 한 대여섯 시간 정도도 막 계속 연이어서 타시는 분들 봐서 그 선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오래 하시죠. 근데 혹시 그렇게 갑자기 8kg, 10kg 이렇게 감량을 하거나 이러면 건강에 좀 무리가 되진 않을까? 건강에 사실 좋지는 않죠. 아유, 무리가 와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죠 뭐 혹시나 이제 아니, 질환이 있어서 마음은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급속도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만 아니면 저는 이제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 근데 김형우님 너무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형님 진짜 그 근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예. 진짜 약간 다 뭔가 좀 면모가 있습니다. 아니 촌농이 아니잖아 지금. 예. 지금 단단하게 붙어있잖아. 단단합니다. 예. 보통 8kg, 10kg 빼면 흐르잖아요. 그런데 안 너무 단단한데? 갑자기 빼면 노화가 조금 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서 시간을 천천히 해서 맞아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적절한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지루해. 잊어버려. 굉장히 한방 인생인데. 한 방에 확 빼고서 유지해야지. 한 달에 2kg씩. 한 달에 1, 2kg. 1, 2kg. 아우 지루해. 진짜. 자, 김영근님 아주 잘하고 계시대요. 네. 자, 원어원의 에너제틱 듣고 올게요. 청취자 김수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컬 관장님들. 저는 프로 다이어터 거의 15년간 다이어트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10대 때 공부하느라 찐살을 20살이 되자마자 6개월간 30kg를 감량했고 와우. 그 후 저는 운동 중독자가 되어 15년째 헬스, 골프, 테니스, 스키, 수영. 와우.
각종 스포츠를 즐기며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사 2급도 독학으로 도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제 운동 패턴은요, 아침에 1시간 30분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퇴근 후 필라테스. 식단은 아침과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이렇게 먹으며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운동과 식단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멘탈이 흔들릴 때도 옵니다. 저도 마음껏 친구들하고 야식도 먹고 술 마시고 싶다가 또 어느 날은 이러다가 요요가 오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해요. 자격증도 땄고 나름 다이어트 고수지만 이제는 피지컬 관장님들에게 멘탈 관리 비법도 전수받아서 행복한 다이어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네요. 네, 김수진님 사연 잘 들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정말 우리 이분 예. 대단하시네. 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느낀 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요요 걱정을 하시는구나. 맞아요. 거의 30년 인생의 15년 반을 애기 때 빼고는 거의 다 한 거 아니야 진짜. 엄마 할 때 그렇잖아요. 15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예. 방금 성우분들이 오시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엄마 이럴 때 빼고는 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거 적응해야 돼. 네. 아, 그래요? 우리 계란, 적응해야 되나요 혹시? 우리 최하정 누나가 가끔 네. 과한 게 있어. 과한 연기, 오바톤 이런 거 적응해줘야 돼. 저 애기 동자가 네. 아, 이거는 네. 뭐 약과야. 이쁜 척 할 때 정말 재수 없어. 아, 재수. 그거 견뎌내야 돼. 아유, 저는 괜찮아. 왜냐면 저는 진짜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 김계란 씨. 네. 저 사람을 견뎌내야 돼. 아니 근데 와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네. 저 진짜 공감. 예,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있지. 더 잃을 게 많다고 그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한 사람은 에이씨 오늘까지만 먹어 막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 홍석천 씨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하면 나 요요 온 것 같아 나 다시 운동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난 그 설날 명절이 길었잖아요. 예. 저는 하루만 잠깐 부모님 뵙고 왔고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왜 헬스장 안 오셨죠? 나는 명절 때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적이 없었어. 저는 명절 때 가게 할 때는 명절이 제일 바빴어요.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외도 못 나가고 집에서 갇혀서 그냥 TV 보고 그러니까 요요지. 그게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하더라. 그치 그치. 너무 행복하더라. 나도 근데 김계란 씨 명절 연휴 이럴 때는 근처도 가기 싫어. 그 운동하는 근처도 가기 싫어. 잡채랑 동그랑땡 전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야, 끼니 때마다 소갈비찜 있고. 침대에 그 쿠션이 안 올라올 정도로 한 몸이 되는 게 너무 좋아. 베개를 바꿨는데 잠이 펄펄 와. 낮잠이 그냥 암막 커튼 딱 치고 자잖아.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 하여튼 네. 아니 날씨 좋아가지고 네. 등산 가셔도 되고 네. 이제. 아 요즘 날씨 등산 가야죠. 근데 하여튼 이런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치우시고 이분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수진님 네. 같은 경우 저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지금 생활 패턴이 이렇게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제 기준에서는 좀 굉장히 간단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싶으신 몸 상태가 있으신 것 같아.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평소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그 이제 니즈가 이거잖아요. 친구들이랑 야식도 먹고 맞아.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데, 술도 마시고 싶은데 가끔은 이게 이제 여유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금기를 깼습니다. 이제 막 다른 사람들처럼 야식도 먹고 가끔 이제 맥주 한 잔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는 제 셀렉은 이제 그냥 다음 날 조금 줄이면 돼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날 뭐 진짜 막 전날 예를 들어 뭐였냐 내가 뭐 먹었지? 전날에 제가 진짜 삐뚤어져가지고 뭐 베스킨라빈스 막 아몬드 봉복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 진짜. 저기요. 진짜 예. 진짜 고해성사하는데 제 고해성사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그 뭐냐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네네네. 가게 그 골라 먹었구나. 그 아빠는 그 뭐냐 네네네. 아빠 그 그래 알았어요. 아시죠. 예. 네. 아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아침에 원래는 이제 저도 일반식을 먹는데 아침에 그냥 사과 하나랑
보충제 그냥 조금으로 그냥 바꾸니까 아, 그치, 그치. 확실히 그 칼로리의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섭취량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잘 네. 저는 습관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좀 삐뚤어졌으면 다음 날 좀 개가 찬 사람은 약간 조정을 하면 된다. 제가 살짝 요요가 살짝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입맛이 막 살아가지고 네. 제 경험상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게 밤에 먹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왜 먹나 처음에는 죄책감에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없으면 냉동고에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밤에 저녁을 먹고 약간 TV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한 스쿱 딱 떠가지고 먹는 그 맛. 예. 이거 굉장히 쥐약입니다. 네. 그걸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예, 예. 저도 진짜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그 뇌가 막 빨리 도는 게 야, 너 그 골라 먹기 얼마나 힘든지 알지? 이게 근데 속세 맛이구나.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예. 로우 칼로리가 있어요. 오 누나 알려줘. 그런 거. 그래. 근데 그런 것도 무서운 거야. 로우 칼로리에도 두 개 먹으면 뭐 똑같지 맞아, 뭐. 맞아. 네. 아주 그냥 전 또. 아, 로우 칼로리 먹는데 왜 너 두 개를 드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 진짜. 나는 근데 맨날 그 제로 음식 먹고 저칼로리 음식 먹는데 왜 살찌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물어보면 막상 똑같이 먹는 게 두세 개. 이건 살 안 쪄 이러는데 진짜. 와 그때마다 진짜 요즘 그 예. 박종팔 선생님한테 제가 그래 네, 그랬더라 그 권투 배우 있거든요. 예. 진짜 와 참 원펀치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참, 여러분 저랑 홍석천 씨는 이제 나쁜 예를 이렇게 예, 드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김계란 씨가 이렇게 얘기를 비교를 해서 해주니까 네. 아. 저도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네. 진짜 나쁜 사례가 정확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남자 나쁜 사례와 오른쪽 진짜 나쁜 사례가 이렇게 여성분에도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사실 이끌어가기가 이게. 하지만 여러분 벌써 햇살이 달라졌잖아요. 나가야지. 무서워요. 이제 더 이상 가리로도 없고. 그럼. 파이팅. 자 광고 듣고요. 자 앞으로도 일주일간 여러분의 식단 일기, 운동 일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렇게 성공하신 김수진 씨 같은 분들도 멘탈에 관한 그런 고민 같은 거 또 우리 김계란 씨가 말씀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 예 하루 정도 치팅데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바로 잡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요 정도 경지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그럼요. 네. 자, 자 오늘 톡박의 피지컬 관장님은 SBS 너티브 에라오의 업로드 됩니다. 너티브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